오늘은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이 사건이 되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미처 시간 관계상 다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도입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끝부분을 좀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12장 25절을 좀 볼까요?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어쨌든 간에 나라는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아이야 선지자의 퍼포먼스대로 열 지파가 따라가요. 그리고 솔로몬의 친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또 한 덩어리가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라는 두 조각이 나게 되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상식선에서 읽어도 이상한 느낌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 것이, 이 나라의 분열 자체에 대해서 일절 가타부타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틀렸다 맞았다에 대한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큰 명제에 대한 의도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하나 눈치채는 건 뭐냐 하면, 성경책 자체는 나라가 왜 나누어졌느냐, 뭐 때문에 나누어졌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누어진 팩트 자체를 성경은 다룰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염두에 둘 것은, 여러분 생각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놓고 비교를 해볼 때 지금까지 뭐 성경을 읽었던, 공부를 했던, 흘기들기 들었던 간에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것 같이 느껴집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남유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죠. 근데 일부 예배 때 이 앞에 어느 분이 둘 다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답을 알고 대답한 건지 그냥 얼떨결에 상식선에서 대답한 건지 몰라도 그 답이 정답입니다. 성경은 어느 쪽에 편을 들지도 않고 둘 다 똑같은 모습만 드러냅니다. 오히려 멸망하기로 가면 유다가 오래 살아남죠. 그 말은 더 착해서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질겨서 오래 살아남은 겁니다. 마지막에는 둘 다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결국 성경의 관심은 뭘까요? 나라가 분열이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관심이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성경 기록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어느 정권이 괜찮으냐,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이대로 갈라져 가야 되는가 일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여로보암서부터 보겠는데, 왕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분회를 건축하고, 건축하고 건축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들입니까? 윗대 솔로몬 왕 때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이 건축하는 것이고 토목공사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솔로몬에게 배운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레바논을 다녀왔어요. 진짜 갔다 왔어요. 참 덥더군요, 거기도. 그 이제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을 좀 살피러 갔다 왔는데, 마침 그 공항으로 가는 길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 레바논의 그 유명한 백향목이 빼곡히 들어찬 산 위에를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그 시작한 그 위치가 해발 2000m 위치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유명한 백향목을 좀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 공원에. 참 높더군요. 저희가 올라간 데가 해발 2000m인데 거기에 백향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나무들을 벌목을 해서 사람의 노동력으로 어떻게 그 엄청난 거리의 지중해 해변까지 그걸 끌고 가서 뗏목을 만들어 사람이 위에 올라타고 저 아래 요빠 항구까지 어떻게 그걸 운반을 했는가. 물론 물에다가 뛰어넘으면 내려가는 거야 편하다 할지라도 정말 제가 경악할 것은 뭐냐면 그 해발 2-3천 미터 산 위에 나무들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그 전부 그 당시 노동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귀국을 하죠. 백성들의 소환에 의해서. 그리고는 그들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때에 우리 등에 지웠던 이 무거운 멍에를 좀 벗겨주십시오. 이걸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지금 그 윗대 솔로몬 때 했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건축하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여로보암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던 걱정과 근심이었어요.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쪽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이든 북이든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은 제사요 예배란 말이죠.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유다 쪽의 예루살렘을 드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원래 솔로몬의 정통 아들인 르호보암 왕국 유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흐물흐물 시간이 갈수록 와해되고 붕괴된 것은 아닐까. 그럼 뭐에 대한 걱정이에요? 정권 유지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 속내를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밤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무슨 신앙을 걱정하거나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에게 넘어온 열지파를 유지하는 정권 유지에 사실은 걱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왜 말이 안 되는 걱정인가 하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 여로보암은 흙수저 출신이죠. 과부의 아들이에요. 새 옷을 입고 있다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나라의 장차 운명에 대한 그림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열지파의 수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인간적인
속셈으로 인간적인 염려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전략을 하나 짭니다. 아, 이름은 좋겠다. 자, 그 전략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26절. 이에 계획하고, 근데 이 계획이 어디서 나온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니고,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계획은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했거나 주신 계획이 아니라 자기에게 물었던 질문 끝에 나온 자기의 전략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거기서 계획이 나왔어요. 계획의 단면을 좀 보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뭘 만들었어요? 몇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었어요.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부르라는 겁니까? 두 금송아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바로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더미에다가 은, 금, 부치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토해내게 한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춤을 추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디서 망명길에서 귀국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뭘 반영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혼잡스러운 우상 숭배의 문화와 뒤엉켜 혼합 종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꼽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앞서 설교 속에 우리가 만나보았지만은 바로의 사위입니다.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처첩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그들이 각자 끌어안고 들어온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성전 안팎에다가 전부 산당을 지어놔요. 종교 백화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다 문맥이 있고 맥락이 있단 말이죠. 혼합 종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깊게 보십시다. 29절. 하나는 베델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단에 설치를 합니다. 단은 국경 지역이에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뭐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냐. 그냥 여기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혼합 종교를 온 땅에 만연시켜 놓습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인가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가 한 일이에요. 지도자. 그리고 이제 30절을 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상 숭배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더 짓습니다. 헐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짓습니다. 솔로몬 때도 엄청 원 없이 지었는데 더 짓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나라를 애굽화시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경악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백성 중에 왕이 임명을 합니다. 너 제사장 해.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누구를 제사장을 시키냐면 그중에 저요 하는 사람도 그래? 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시대적 보편적 특징이에요. 언제나 종교가 타락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성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소명 없이 직업처럼 우후죽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더 경악할 일이 점입가경으로 더 경악할 일이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자행되는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달 열다섯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네.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하나 눈에 걸립니다. 32절에 보면 여덟째 달 그달 열다섯째 8일호네요. 절기를 정하여. 근데 이걸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 아주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비슷한 게 문제죠. 이 통일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정말 완전 자기 경전도 있고 다른 거니까 저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이단 중에도 이렇게 열외죠, 열외.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무서운 이단이 성경만 믿는 이단이에요. 신천지,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상호 증인. 그들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어쨌든 성경만 믿어요. 근데 엉터리로 믿는 거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서 볼 때는 다 그냥 비슷한 거예요. 엊그제인가 저 신안군 임자도라는 섬이 있대요. 거기서 손님이 몇 분 올라오셨는데 그 섬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임자도 개판이에요. 왜? 그랬더니 오만 이단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십자가 걸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데 섬 사람들이야 뭐 피상적으로 볼 때는 다 그게 그거 같이 느껴지니까 완전히 이 서해안 크고 작은 섬들을 이단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막 속이 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이 섬에도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 내년에 거기 다리가 놓여져서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대요. 임자도를.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계획이 없으니까 할 수 없고 내년에는 임자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시선에 걸리게 하더라고요. 일단 한 섬이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인지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모든 게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그리고 보십시다. 33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정했어요. 절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아져서 함의된 날인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비슷하게 그냥 대충 유다에서 하는 행위를 종교적 행위는 해야 되니까 이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관심 없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13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 여로보암의 통치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이 13장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다음 주쯤 죽어요. 이제 13장 나머지 부분을 다음 주 할 텐데 다음 주쯤 이 사람은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자, 근데 한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요. 갈라진 한 형제 지파죠?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북이스라엘로. 특별히 왕에게로 옵니다. 여로보암에게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그림을 좀 여러분 상상하고 읽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을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베델에서 제단 곁에 서서 이 분향을 누가 지금 지휘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지휘하고 있어요. 제사의 분향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태도예요.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가장 위험할 때인 거 아시잖아요. 손에 모든 권력이 다 들어올 때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정권 절정기에 무너집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다윗의 영혼은 가장 영롱하게 빛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팔다리 다 끊기고 아들에게 배반의 비수를 받고 광야로 쫓겨다니며 이슬을 먹고 밤하늘에 별을 헬 때 가장 다윗의 영혼은 맑았어요.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피난처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때 그런 처절한 시간을 광야에 지내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주옥 같은 시어가 시편을 만들어냈지 않아요? 근데 정작 그가 언제 무너집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무너져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이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었나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었다고요. 그걸 저한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전혀 시험이 안 돼요, 저한테는. 어차피 못하는데 그게 무슨 나한테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팔다리 다 끊기고 이래도 안 되고 저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궁지 같아 보이는 곳으로 밀어넣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의 행위를 그가 서서 지금 임명하고 절기 마음대로 정하고 지금 지휘하고 있어요. 봄 잡고 가운 입고 그때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거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냉대와 저주죠. 지금 네가 하는 행위가 이게 말이 되는 행위냐를 암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가를 토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고 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내용은 심상치 않아요. 지금 폼 잡고 제사를 주도하기 위해 서 있는 왕을 완전히 지금 냉대하고 무시한 상황에서 사물인 제단을 향해서 돈호법으로, 이걸 돈호법이라고 그러죠. 국어 그 문법에 보면 제단아 제단아 부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사건은 30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300년 후에 다윗의 집에 다윗의 혈통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 왕에 태어나서 이룬 장면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23장을 띄워주세요. 15절. 또한 이제 이게 3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죠.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아 왕이 헐었다 그 말이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다음 절 요시아가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것이 3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16절 말미를 보시면 이 일을 그 유다에서 300년 전에 올라와 말씀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요? 되었더라. 우리 일반적으로 일터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많이 듣죠. 하나님 말씀, 약속 뭐 이런 얘기하면 야, 그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라. 자꾸 맨날 교회에 빠져 있더니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지난주, 그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말씀이 사건이 되다.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 속에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이 현실이 되다. 그리고 그 현실은 사건이 되다. 가장 현실적인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종교적 카테고리에 가두어지거나 교회 안에 묶어진 단어이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장난이나 유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든 수천 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전했던 이야기를 좀 더 보십시다. 17절. 300년 후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비석 하나를 발견해요. 묘비 하나를 발견한 거죠.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300년 전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음 주쯤 죽는다고. 죽었겠죠. 그 묘실을 오고 오는 사람들이 보면서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이에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이것은 명심이 되도록 그대로 두게 합니다.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절 다 같이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앞을 잠깐 보실까요? 징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제단 위에 지금 제물이 태워져 얹어져 있겠죠. 그럼 제물이 태워지면 거기에 남는 건 제가 남아요. 근데 레위기 율법책에 보면 이 제는 다른 곳에 보관하는 행위가 따로 있어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단이 뽀개어지면서 자연히 이 제가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져요. 이거는 가장 강력한 죄 중에 하나인 신성 모독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지금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직접 주도하고 있는 이 모든 만행과 악행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죽어야죠. 그러자 4절을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얘기를 여로보암 왕이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잡으라 그렇게 된 거죠. 손을 내밀면 저놈 잡으라. 그런데 이때 이 손이 말라져요. 마비가 돼요. 4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죠.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앞서 예언했던 징조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항상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됩니다. 그러자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은 지금 아직도 손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누구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옳았습니까? 여로보암의 하나님이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미 신앙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고백조차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고쳐졌어요. 왜 고쳐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붙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두 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좌우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결국 여로보암은 집안의 모든 대가 끊겨지는 멸망을 당하고 말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여로보암의 왕권은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유지를 자기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어떤 타락을 빚고 말았죠? 신앙적 타락을 빚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장면을 직접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한 번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이 갈등은 우리 일상에 매일매일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삶의 태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부 아니면 전물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 한복판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갈등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붙들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하셔서 이 복된 은총의 자리를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여러분들의 걸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